꿈을 꾸고 있나 본데, 양한 마리, 두 마리, 양이요! 안녕하세요, 헬즈입니다. 자, 오늘의 게임은 신의 에피3입니다. 제가 작년에 신의 에피2를 굉장히 재밌게 즐겼었는데, 지금 현재 신의 에피3가 나와가지고, 일본에서 굉장히 핫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오늘 또 해피 마스터가 되어 모든 위기들을 극복해봅시다. 렛츠 고! 아, 톡? 잠깐만, 이거 가만히 그냥 지켜보면 안 되나 보네. 자, 그냥 그만 봐. 불 끄. 자, 그래, 뚜껑을 덮어. 이거지. 맛있게 팝콘을 튀겨봅니다. 가볍게 성공. 일단은 뭐 어려울 거 없네요. 이번에는 프로레슬러가 된 주인공이네요. 시작. 아! 아니, 이거 바로 입국할 당했는데요? 어? 아하! 자, 이 레슬러의 마스크 그냥 그대로 뺏겨버렸습니다. 이리 와! 이건 이제 제 겁니다. 두둥! 3, 2, 1, 발사! 토네이도 킥으로다가 그대로 보내버렸습니다, 이거. 자, 3탄입니다. 이번엔 또 어떤, 우리 귀여운 동생, 오랜만에 보네요. 잘 봐, 동생아. 배드민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받아. 얍. 띠요. 뭐야? 동생하고 내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럼 안 봐준다. 동생 이거 약간 진짜 고수 느낌인데? 뿅! 동생의 파워가 강력해졌다. 필살기 어택! 왜 이렇게 잘해? 하하, 아부야, 너 조금 하는구나. 형이 이번 게임은 연습 게임이었고 본 실력을 보여주지. 파이널 피니쉬 어택은 페이크다 임마. 파이널 피니쉬 이번에도 페이크요. 이거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아? 오. 야! 이거 지금 뚫을게 아니요? 자, 받아라 파이널 피니쉬 어택! 자식아! 아니 이거 어떻게 이기라고요? 아, 미쳤네 이거. 야, 받아라! 오케이! 아, 동생이 힘이 빠지는 구간이 있었군요. 아니, 시골에 이거 가뭄이 와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졌네요? 무거워. 쩔렁쩔렁 되는 건 뭐죠? 아! 됩니다! 이게 고모스군요. 이거를 갖고 와가지고, 자, 여기다가 호스를 연결해서, 이거 밟으면 안 되지, 멍충아! 파이! 이렇게 슬리퍼 밟은 거 풀어주고, 연결해서 그대로 쇼쫄쫄쫄쫄쫄. 오케이! 샤라랄라랄랄라. 자, 5탄입니다. 뭐야? 뭘 고민하고 있는 건가? 아, 고민이 아니라, 얘가 지금 충치가 났나 본데, 충치가 생겼을 때 단 거를 먹이면 안 되는데. 자, 이거 먹어볼래? 먹으면? 아! 충치 생겼을 땐 단 거 먹으면 안 돼요. 아, 너 잠깐 일로 와봐라. 저기, 한번 해봐. 충치가 이렇게 썩어져 있군요. 이요. 처리가 임마. 이 자식들아. 짜짜짜짜짜짜. 띠용. 빠세, 임마. 사라져. 오케이. 충치까지 보내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아저씨 또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꽃이 하나 더 있네요. 왜 점점 다가오시는 거죠? 기분 나쁘게? 딸기인가? 공포 게임이에요 이거. 왜 점점 다가오는 거야? 딸기. 아! 그 다음에 물 주고 꽃 만들어서 이거 가져가세요. 딸기 까지 물려주면 뾰로롱. 오, 나니 삼각관계인가?
아, 아니구나. 저번 시네피 2 때 그 켄타로스 커플이 이제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됐나봐요. 와. 오케이. 비 피해주고요. 안돼 발음 날라간다.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역시 비바람이 불 때는 실내가 최고죠. 편안. 오케이. 가볍게 비바람도 보내버렸어요. 나이스. 파도가 옵니다. 아~ 야, 오케이. 야, 아, 이거 잠깐 잠수. 어, 이건 뭐야? 개, 개를 여기다 쓰면은 문어를 나한테 쓰면 아유, 이게 나한테 쓰는 게 아니구나. 여기 구멍을 막으면 될까요? 오케이. 어? 뭐 닌자였어? 자, 닌자의 발판이군요. 이 발판을 훔쳐서 그대로 앉으면은 서핑보드가 되어버리는 기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겨울날 친구들과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슬리퍼네? 자, 야, 일단은 막 신발부터 갈아 신어야지. 뭔가 여기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한번 가볼까 일단? 불안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지 않죠. 뭔가 안정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물을 여기다 뿌리면은 그대로 다시 얼겠죠? 이때 무사하게 지나가면 성공. 이번에는 동생이 또 곤란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풍선을 꺼내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하하, 날아가 버렸어. 저 왠지 저 고양이는 건들면 안 될 것 같은데. 미야오. 야! 저 냐옹이가 저거를 저렇게 터트리네? 잠깐만, 여기 사다리 있거든요? 오케이, 사다리를. 아니! 아! 자, 동생 일로 와. 자, 점프! 야, 이렇게 쉬운 걸. 자, 요번에는 친구들과 회전초밥집에 왔네요. 근데 이 앞에 두 친구가 자식들이, 야야, 연어알은 냅둬라. 아아, 참치초밥까지. 아이씨, 이런 돼지들. 이거 저기 사장님 앞에 저도 초밥 한 개만 이거 이거. 주문 제작인가? 예, 제일 맛있. 와사비 폭탄 무엇? 차부터 먹시죠. 차 한잔 주시겠어요? 그렇지. 홀짝홀짝 기다리면서 이거 친구놈들 배 터질 때까지 차 마시면서 버텨야 돼. 아이, 돼지들은 언제까지 먹는 거야? 오징어 초밥 하나만 주시겠어요? 제발 정상적인 거 주시겠. 제발 정상적인 거 주세요. 아, 이것도 와사비 폭탄인데. 아! 자, 차 한잔 주시겠어요? 잠깐만, 이거 수상하다. 어! 이럴 수가. 이거 그렇지. 벨트 방향을 바꾸는 게 정답이었군요. 맛있쩡. 배불게 맛있게 먹었네요. 꿈을 꾸고 있나 본데. 양 한 마리, 두 마리. 양? 양이야!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양은 통과. 그리고 이상한 애는 돌려보내. 세 마리 들어가세요. 통과. 다음 분 들어오세요. 검은 놈도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염소 너 아니야. 너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야? 야야야. 오케이. 열 마리 왠지 여기가 딱 끝일 것 같아요. 뽀뽀뽀뽀. 평화롭게 잠을 들었다고 합니다. 14타입니다. 뭐 카트레이서야 이거? 아니, 시작하자마자 이거 자동차 정비를 어떻게 해놓은 거야? 타이어가 빵꾸가 나 있네. 이거 갈아 끼워야 돼요. 어디 자동차 하나. 자동차 회수하고 드라이버까지 얻었는데 어디다 수리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구나. 잠깐만, 이거 꼬여있는 거를 누르면은 이게 정상이군요. 그 다음에 이제 바퀴를 새 걸로 갈아 끼워야 되는데 바퀴 어딨어? 바퀴. 너 임마 여기 있었구나. 일로와. 카레이스에 숨겨놨었네요 이거.
자, 새 걸로 갈아 끼우고 다시 다른 다음에 똑똑똑 출발! 예! 어, 이거 곤충 파이터인 것 같은데 한번 싸워봅시다. 짱짝짝짝. 아이고! 이거 제 투구벌레가 너무 약해요. 아, 이렇게 싸우면 안 될 것 같고 좀 더 강력한 녀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 띠용! 잠깐만, 이 바나나 껍질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아이고. 아, 얘를 이렇게 헤드뱅잉하게 하는 용도가 아닌데. 자, 눌러다 보면은, 어? 이 문이 열렸네요?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를 바나나를 집어서 설마 야생의 황금벌레가 나타났다. 끝판왕 등장. 두둥뚱뚱 빡빡 날려버려. 까불고 있어. 자, 진짜 초조적 위기 상황이다. 이거를 그대로 쏘면은 빠세이 빠세이 딱. 여기를 제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사과, 사과 두 개 그대로 날리면 띵 띵. 아이고, 내 머리 꽂혀버렸네.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야, 야, 어? 야, 그 와중에 너 지금 사과를 먹고 싶네요? 응? 잠깐만, 이게 배가 살짝 불러온 것 같은데요 방금? 이거를 그대로 다 먹여가지고 먹어라 임마. 완전 돼지로 만들어가지고 뱃살 어택으로다가 팡! 일단 배가 터질 것 같지만 일단 살았으면 됐죠. 다음 시간에 2편 이어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